너희들이 빨리 라인 정해봐. 내가 그 픽에 맞춰서 한번 해줄게. 빨리 골라봐. 빨리 픽해, 픽해. 내가 그 픽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는 픽을 해줄게. 내가 어? 또 롤 보는 눈이 있잖아. 자, 빨리 골라, 빨리 빨리. 자, 일단 말파이트 탑이고 한타 CC가 많죠. 서포트 바드, 원딜 유지한 정글 그레이브즈. 오케이.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약간 CC기는 말파이트 위주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인파이트 형식이죠. 자, 이렇게 되면은 미드에서는 강력한 포킹기와 약간 지속 딜이 필요한 그런 원딜이 필요하겠군요. 그러니까 케이틀린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는 꼭 이걸 해줘야겠군. 빌드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아무 생각 없이 몸이 내가 요즘 미는 루님 굉장히 좋다 생각함. 봉풀주 진짜 그 존버하는 애들한테 봉풀주만큼 좋은 게 없어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자. 제가 이 오늘 해볼 챔피언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속딜 포킹 케이틀린. 그렇기 때문에 마나가 부족한 케이틀린에게는 당연히 요들잡이 덫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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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교 찌발렸다. 제 목표는 6분까지 버텼다가 텔포, 복민 풀린 주문서로 텔포로 바꾸고 라인으로 복귀하는 거예요. 상대가 아트록스네. 이렇게 되면은 긴 리치를 이용해서 포킹을 하는 위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싸 걸리고 두 대. 오케이. 오케이. 먹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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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고. 핫. 좋았어. 이게 아트록스의 E랑 케이틀린의 E랑 정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 공격력을 많이 높여봐야 결론적으로 한 방 내가 물리면은 죽기 때문에 그냥 스킬을 많이 쓰는 위주로 가주겠습니다. 마나가 없으면은 말깡 도루묵이다. 좋았죠? 하나, 둘, 셋. 말도 안 된다고! 케이틀린 같은 똥 챔피언 하지 마세요. 평타 세 대를 때렸는데 죽지를 않아. 이 진짜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? 진짜 너무하지 않냐? 진짜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? 너무하네 이거는. 야, 이렇게 침착하게 할 거 다 했는데 왜 안 죽어? 못 나오게 안 해? 똥챔 똥게 좋고. 좋아, 이제 연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파밍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? 파밍을 위주로 해줘야 됩니다. 딜교를 위주로 해주시면 안 돼요. 이제 정글이네. 안돼 안돼 못가 못가 못가. 안돼 안돼. 어? 맞았고. 가자. 하! 죽어라! 개이득. 자, 이거 가주자. 자, 이제 마나문에 나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스택을 쌓으면서 공격력도 가져갈 수 있죠. 한 번 더 갈만한데? 야, 도와줄 순 있거든. 잘 가라. 가버려! 큐! 아깝다. 오케이, 완벽히 이득. 오케이. 세 개 던지면은 하나는 맞는다. 꿀팁. 아씨. 평타, 평타, 평타. 평타. 큐! 죽어라! 아, 할 수 있어. 캬! 와, 이거지. 완벽해. 자, 봉풀 또 들고요. 봉풀로 이번에는 힐을 들어주자. 힐을 들고 그냥 위험할 때 한번 써주죠.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이런 포킹류 챔피언들은 봉풀이 낫다라는 그 저도 결론이 나왔어요. 애초에 평타 위주가 아니고
이 텔포 한번 쓰는 게 너무 큰데 텔포를 쓸 상황이 안 나오더라고. 아하. 자 이제 집을 가셔가지고 쿨감 위주의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얘들아 민라인들 조금 살살 해봐. 왜 이렇게 또 개찌발렸어? 나 이거 조금 더 하고 싶단 말이야. 나 후반을 노리고 나랑 같이 조금 즐겨보는 거 어때? 죽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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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줘. 안 죽어주면은? 어 쟤 궁 빠졌어? 오. 살살 못하겠다 얘들아. 미안하다. 내가 괜히 살살하라고 했다. 어. 착착착착. 와! 맞으면 바로 뇌절이요. 만화 없다. 만화 좀요. 휘잉. 와 총명. 정말 총명해지는걸? 근데 진짜로 이런 뭔가 봉풀 케이틀린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포킹 애들은 봉풀 들어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존버할 거면 존버할 때 이것만큼 좋은 애들이 없어. 그러니까 스킬딜로만 승부하는 애들. 궁 한번 데미지 볼까? 궁 데미지가 700이네 쟨 죽었어. 한 갈게. 60초 후에 보자. 얘들아 반피 되면 불러. 야, 반피 되면 형 콜해라. 누군간 죽게 될 것이니까. 뭐 서렌 치겠는데? 오케이. 슉! 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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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절. 전멸 좀 빨리 쓸걸. 서렌 실화냐? 아. 미드캐틀 개좋네. 한번 더 해볼까요? 자 일단 딜량을 보자. 아 근데 이거 보시 너무 터지긴 했네. 한번 더 해봅시다. 이 상대가 룰루인 것 같다. 룰루 룰루 아니면 자이라인데? 자이라의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? 일단 아까처럼 텐트리는 그대로 만화 수정을 가지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템을 빨리 뽑고 그 템을 토대로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게 이 룬의 특성이에요. 괜히 견제하다가 CS 밀리고 그런 상황 만들지 말고. 원딜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초반이 강한 건 맞지만 반대로 초반이 망해버리면은 이 X만큼 성장력이 느린 애들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딜로서 쓴다라기보다는 약간은 AD 캐스터 AD 캐스터 같은 느낌으로 포킹 해보겠습니다. 오 딜교 잘해. 와 저걸 맞추네. 잘하네. 어? 어이씨 아직 개망하진 않았어. 애초에 룰루가 초반에 강쾌여가지고 초반에 견제 빡세게 하는 애들은 힘들긴 해요. 원 내가 초반에 스킬을 3번 맞아준 게 너무 컸어. 내가 그때 같이 맞딜교를 했으면 좋았는데. 곧 봐줘야 되겠는데? 아유. 아 진짜 좀 맞아줘. 지 혼자 맞춰. 더 많았을걸. 아 어? 한번 맞다니까봐. 궁금한 거 생겼어. 아야 이따가 맞다니까 이따. 내가 가서 한번 궁 써. 궁이 없다 근데 참고로. 미안하다. 미친 새끼. 아! 땄다.
현만 못 즐긴 거지. 팀원은 다 즐겼어. 맞는 말이야. 딜량은 쓸라나. 어, 그럼에도 내가 1등이긴 하네. 아, 룰로 개짜증나. 결론, 봉풀캐틀은 재밌다. 하지만 한번 망하면은 비움신이 된다. 그리고 봉풀이 아니라 개풀이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